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그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13년 1월인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인데요. 충청도에 있는 홍성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흥회 요청을 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강사인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제가 부흥회를 잘 인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상한 응답이 제게 왔어요. 너 절대로 가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 부흥회 강사한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언가 하고 저의 마음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그 부흥의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항상 그때마다 마음에는 심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 집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늘 저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인데 주님이 그런 저를 보고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성회의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것이고 너는 그저 내가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집회를 즐거워해라. 너도 은혜 받는 시간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에 정말 깨달아졌어요. 내가 부흥회를 내 힘으로 인도하고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도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시간이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집회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집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사람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은혜 받으시는 모습도 그렇고 제가 한 거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교우들이 그 홍성중앙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첫째 날 강단에 이렇게 서 보니까 꼭 지금 여러분 모습 같아요. 네.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아주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는 것이 이미 영적인 상태가 잘 준비되신 것 같아요. 그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함께 모여왔어요. 어지간한 교회 부흥에 가면 그 교회 교인들도 잘 안 나오는데 거기는 뭐 그 옆에 있는 군산에서 청양에서 보령에서 심지어 일산에서까지
오셔서 옆에 요관에 묵으면서 집회에 참여한 부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참 놀라웠어요. 간증도 놀라웠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웃에 있는 면에서 어느 교회 교우들이 부흥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후임 목사님은 누구를 뽑을까 교인들이 생각하다가 그때 부흥회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함께 훈련을 받으셨던 전민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자로 보내드리고 지난번 취임 예배 때까지 다녀왔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히 인상 깊은 그런 교회였고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거면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 은혜를 받고 가고 어떤 분은 구경만 하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이 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자비예요. 이 자비가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주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자비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듣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자비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크고 넓은 마음, 그런 뜻이기도 하고,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친절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장 적합합니다. 친절한 거예요. 근데 그냥 친절한 게 아니고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이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면 오늘 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시는 그런 점포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님이 와서 옷을 이렇게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들춰보고 그냥 나가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 괜히 옷에 때만 탔잖아. 아니, 안 살 거면 왜 그렇게 자꾸 들춰보고 만지고 그래. 화가 날만 하죠, 그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가는 사람 보고 뒤에 그냥 톡 쏘아서, 아니, 이렇게 옷에 때만 묻히고 가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 그 집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성질 가지고는 장사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뒤지고 정말 속 뒤집어 놓는 그런 참 진상 손님이라 하더라도 나갈 때 정말 정성스럽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찾아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에 안 들어 좋은 옷 이렇게 잘 구비해 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음에 올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을 제가 잘 마련해 놓겠다고 꼭 한 번 더 들러달라고. 요렇게 하면 장사가 돼. 그게 사실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아주 친절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 마음을 자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신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유명하죠.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또 하나 유명한 게 뭘 잘 잃어버리신대요. 어디 가서 돈도 잃어버리시고 중요한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그런 성격이 있으시대요. 근데 뭘 잃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속상해 하시거나 이러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뭘 돈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물건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꼭 가져가야 될 사람 가져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잠깐 가지고는 있었지만 내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있어야 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게 가게 해서 쓰여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나 모든 것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복 있는 열매예요. 정말 복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사실은 우리 본성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우리 본성에 맞는 것은 복수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대로 안 갚음해주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안 갚음해주고 하여튼 뭐 잘못한 사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들춰내서 망신 주고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네. 사람의 본성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자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분명한 눈이 뜨인 사람에게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받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세요. 그런데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자비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이웃 동료나 뭐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자비로움도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까다로워지고 인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절대로 그냥 용납이 안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로 자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자비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난 기사입니다. 이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에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셔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틀림없이 그는 다른 사람이 허물, 잘못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우리 주님이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자기를 용서하여 살려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누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은 틀림없이 그를 얼마든지 품어주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자비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나중에는 더 들으면 지겨운 복음이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거 또 들으니까 지겨운 거죠. 진짜를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날 장애인이 될 처지에서 비로소 저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있는 그 완악한 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죄부터 시작해서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흉한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거의 11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였으니까 한 6시간 잠 한숨 못 자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던 그 시간, 그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마치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그 눈이 뜨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 모든 죄를 씻으신다고 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만약에 내가 진짜 눈뜨지 못했다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더 듣기 지겨운 복음이었다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 줄을 눈뜨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날은 그 눈이 뜨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고 심지어 제가 영혼의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도 좋겠다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죄 사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그렇게 주의 종의 사명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을 성령께서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본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아, 나는 아직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지,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야, 나에게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에게 먼저 그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에 여러분이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죠. 중요한 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눈뜬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미 심판대에 설 그 옛사람인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였던 이전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심판을 더 받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길을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자비롭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죽을 죄인인 것을 아직도 진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못 바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맺을까요? 왜 내게 성품이 안 바뀔까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용로 교회입니다.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소문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이 수용 로타리예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늘 그 수용 로타리를 도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늘 수용 로타리를 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그 수용 로타리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큰 교회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없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계획은 엄청나게 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수용 로타리를 돌면서 하나님 목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만두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내게 그대로 믿음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필도 목사님을 정말 놀랍게 쓰셨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그 해운대 가까이에 그 수용 로타리에서 해운대로 가는 거기에 거기 수용로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를 그곳에 세우셨는데 그 과정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분의 말씀을 간증을 쭉 들으면서 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긴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확 안 와닿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말 겁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도를. 그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를 어찌 뭐 타박하시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들어도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죽이십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면 지금 다 죽었죠.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죽이세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죽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거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잖아.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는 죽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세요. 네. 하실 일을 다 하고 믿으라고 하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성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 계속 우리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우신 분이세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성질 한 성질 하시는 분도 정말 성품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그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열쇠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끔찍한 세월을 보냈지요. 노예로 살았고 감옥의 죄수로 살았고 그랬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 안 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형들을 가족들을 다 품어주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 억울한 처지에 있든 수모를 당하든 고생을 하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롭게 해요.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느긋하고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한 몸이시다. 그 점이 믿어지면 그러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뭐 동료들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 시달렸습니다. 아주 정말 목숨이 빼앗길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아주 이가 갈릴 정도일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의 손자 므비보셋, 두 다리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그 므비보셋을 가족처럼 품어줬어요. 자기가 먹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도록 배려해주고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울의 후손들이 없는지를 찾았어요. 사울에. 왜? 복수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말을 했어요. 내 은총이 아니에요. 다윗의 은총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그 말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므비보셋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줄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다윗의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긴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늘 사는 그 믿음.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두려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성품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권사 취임 예배 드릴 때
간증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실 때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 마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제자 훈련은 받고 싶고, 그래서 남편에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다니겠다고,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독서 모임이라고 거짓말하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십단원, 십단원이 무슨 단원이죠?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복습 들어갑니다. 십단원 뭐죠? 영적 전쟁 단원이에요. 영적 전쟁 단원을 하는데 거기에 거짓말이,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 내용을 공부하고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내가 거짓말, 남편에게 거짓말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귀의 역사인가? 그래서 이제 강사님에게,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상담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데, 독서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왔는데, 이것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강사였던 사모님이, 그 잘못된 거죠.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당신이 그만두라 그러면 나 그만두겠다, 계속 하라 그러면 하겠다 하고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했는데 독서 모임이라고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었다고. 근데 강사님이 남편에게 거짓말한 것도 큰 죄니까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이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고 공부를 계속 하든지 중단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뭐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렇지 않아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뭐 온갖 악담이 많은 사람인데 막 도무지 막 분해하는 거예요. 뭐 이혼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런데 아내가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남편이 애들 봐서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 두 단은 남기고 그만둬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 강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강사인 사모님에게 와서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제자 훈련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 중간에 제자 훈련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 사모님은 괜히 또 마음에 걱정이 되셨대요. 그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막상 제자 훈련을 지금에 와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게 잘하는 건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와서 쭉 사정을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제 아내가 잘했다고 그랬대요. 참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요? 제자 훈련도 제대로 못 마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가정 안에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제자 훈련을 중간에 못 마친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잘 마친 거다. 그런 응답을 주어서, 아,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권사가 되셔서 그 권사 취임 예배 때 간증을 하신 겁니다. 그 권사님 간증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남편이 주일마다 어렵게 하는 것이 너무 미웠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남편은 힘들면 제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성경책을 보는 것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교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향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권사 직분을 맡을 때 마음에 눌림이 하나 있었대요. 그는 아주 가까운 친척과 불화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윗동서인 형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문제 때문에 동서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시댁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하는 그 형님 내가 아주 미웠다고 그럽니다. 지난 설날부터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데 무슨 권사 직분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형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 형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자기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분열된 것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적응을 못하였습니다. 학교 간다고 한 아들은 며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들어와서는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뒤틀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의 일로 견딜 수 없이 힘든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을 가졌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했던 아들이 지각 결석 조퇴 한번 하지 않고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들도 놀라고 남편 또한 놀라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때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 위하여 계속 영성일기를 쓰셨던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써왔던 영성일기를 보면서 그 당시엔 힘들고 믿음이 없다고 좌절도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 일기를 읽어보니 참으로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대견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던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신앙의 고비들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갔던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세요. 성품의 열매를. 자비,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러면서 남편 변하고 그리고 그 윗동서 형님 변하고 아들 변하고 이건 참 놀랍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역사를 구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면 뜨일수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